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는 7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더뉴 2300, e익스클루시브 더뉴 2300, e익스클루시브를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더뉴 2300 익스클루시브는 벤츠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출시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지난 7월 국내 수입차 최초로 단일 모델 10만 대 판매를 달성한 E클래스 W213에 최초로 추가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프리미엄 세단의 안락함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뉴 2300 익스클루시브는 벤츠의 3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최초로 적용돼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증가했고 완충까지는 약 1시간 45분이 걸린다. 여기에 모던 럭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 첨단 편의 사양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세그먼트에서도 이 클래스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더뉴 2300 익스클루시브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90kW 전기 모터, 13kWh로 증가한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의 조화로 1회 충전 시 최대 3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전기 모드로 주행 시에는 13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벤츠 충전기 사용 시 완충 시간은 약 1시간 45분이다. 더뉴 2300 익스클루시브는 약 32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한다.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설계된 자동 부단 변속기는 전기 모터와 트랜스미션 사이의 포크 컨버터를 통해 원활한 기어 변속과 주행 시 한층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더뉴 2300 익스클루시브의 복합 연비는 전기 기준 2.5 kmph, 가솔린 기준 10.3 km이다.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49g으로 뛰어난 친환경성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행 모드는 운전자의 취향과 주행 조건에 따라 4가지 구동 모드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러드, E모드, E모드, E세이브, E세이브 충전 차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더뉴 2300 익스클루시브의 국내 판매 가격은 7,890만원이다. BMW X5 기반 X5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디스플레이 디자인 눈길. 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BMW가 오는 2021년 출시를 예고한 X5는 X5 기반의 순수전기차로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과 완충 시 580km의 주행거리, 간결한 실내 등을 무기로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6일 현지 시각 도로 테스트 중 포착된 BMW의 X5는 이넥스트 콘셉트카의 양산형 버전으로 BMW의 인기 SUV인 X5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BMW의 순수 전기차다. X5는 BMW가 새로 개발한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BMW는 지난 8월 독일 딩골핑 딩갈핑 공장에서 100대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막바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X5에는 그동안 BMW의 모델에서 쓰이지 않던 신소재와 경량화 기술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거운 대용량의 배터리가 차체 하단에 탑재됨에 따라 차체 무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BMW의 특단의 조치로 서로 다른 성질의 금속이 합쳐질 수 있도록 용접 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혁신적인 생산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게 BMW 측의 설명이다. 이번 도로 테스트 중 포착된 실내 이미지에서는 두 개의 모니터가 연결된 대화면의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모은다. X5 테스트 모델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BMW의 다른 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구성으로 경쟁 제조사인 벤츠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나 테스트 모델에 탑재된 일자 형태의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실제 양산시 공면형 디스플레이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이미 공개된 콘셉트 모델과 티저 이미지 등을 통해 공면형 디스플레이 적용을 꾸준히 시도한 바 있다. X5의 파워트레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120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약 580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콘셉트카인 이넥스트는 발표 당시 700km에 달하는 주행 거리를 보여줄 것이라 밝혔지만 BMW는 올해 초 600km로 주행 거리를 하향 조정했으며 WLTP 기준 최종 주행 거리는 약 580km 수준으로 다시 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 모델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 EQC의 경우 WLTP 기준 417km의 주행 거리를 아우디 이트론의 경우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 밖에 X5는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속과 브레이크, 조향 시스템 등을 스스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에는 향상된 센서와 분석 기술, 지수척 카메라와 적외선 신호를 통해 작동하게 된다. 한편, BMW는 오는 2021년 출시를 예고한 X5 외에 오는 2023년까지 총 12종의 신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해치백과 세단, SUV 등 다양한 차종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